있으니까. 아, 뭐라도 먹고, 건강 잘 먹고 있잖아. 엄마의 최우선이니까. 결국 건강, 건강해야 된다. 엄마의 최고입니다. 네. 정말 어디죠? 귀엽네요. 저기 서 있으니까. 집에서는 어른인데. 저기 있어. 빨간 머리. 엄마 아파. 어, 여기 있으면 되겠네. 아, 너 그래. 그래. 아, 여기. 자, 안녕하세요. 박하준 된다. 전국인 존재 자체가 선물. 뭔가를 찾게 한다고. 그런 걸 먹어줘. 살이 좀 찐다고. 맛있는 걸 드세요. 서로 마주보고 얘기하죠. 난 여기 있을 테니까 넌 뭐? 지민 씨, 응원가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지민 씨가 작년 시상식 때 역시 버터플라이 안무는 우리 지민이가 최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정해 드릴게요, 정말. 아. 뭔데 신기한 듯이 잘생기긴 했네요. 제일 제일 잘생겼어, 진짜로. 정국이 패딩 뺏어가지고 얘가 있으니까 빼요. 니하오. 어? 목표하랴. 오슈 제 위. 오슈 비. 오슈 비. 니. 어. 니니. 대형이 최근에. 고마워. 그렇지. 아, 예. 아, 비봉침 한번 놔봐. 비봉침 한번 놔드려. 비봉침 한번 놔봐. 비봉침 제 2기. 아, 기로 회복. 아, 아. 예. All over the world to open their souls and share the power and joy that music brings to one's life. From Chicago to Seattle to New York, Chitlin' Circuit, Sweden to Paris, Beijing. 넌 좀 당하게 힘들다. 얘 뭐야? 샤워쓰는 행위는 위험하니 각별히 주의하자, 병아. 죽을 수도 있어. 나 오늘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네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왜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아야 되냐. 좋아하는 부분은 사실 아 지민이한테 그거 불러달라고 했었는데 저 지민이 브릿지 부분을 제일 좋아해요. 베스트 오브 미. 여러분 좋아하시죠? 뭐였냐 그 비가 내리던 나 눈이 내리던 나 지민이랑 만들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너무 만족을 했는데 지민이는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제가 그래가지고 되게 싫어하네요. 이건 사랑하죠. 이건 사랑해. 저는 내가 왔다고 봤어. 이렇게. 아니 이건 내 승모근이 내려간 느낌이야. 이렇게.
여기 풀어줘야 된다고 여기. 아, 저 너무 아픈데. 야, 여기가 물을 안 끄고 잔다든지, 씻지 않고 잠들어 버린다든지, 아니면 새벽이 늦었는데도 안 자고 있다든지 이럴 때가 많아서 저도 좀 늦게 자는 편이다 보니까 자주 가는 것 같아요. 뭐 중국 팬분들한테 저 보여줄 애교 한번. 5, 6, 7, 8. 와, 아, 또 치마는 아들을? 아, 두 개나 주세요. 비봉 침실 3개? 아, 3개. 비봉 침실 3개. 수면 부족! 하! 수면 부족 뭐야?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때문에 나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 나 성화도했어. 나 진짜. 나 딱 본 순간 여자가 나오길래. 근데 나 진짜 성화도했어요. 현장에서요? 아니야, 나 진짜 상남. 진짜 얼굴 지금 되게 상기돼 있는. 그러지 않아, 그러지 않아. 나 진짜 상남. 다 지금 다 지금. 제가 보니까 재미로. 어? 가벼운 고민이나 깊은 고민이 있으면 정국이가 이제 그냥 터덜터덜 와서 이렇게 진솔하게 제 고민을 이제 들어주고 얘기를 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을 데려와. 네, 죄송합니다. 그 지민 씨가 굉장히 그 안 쓰던 톤을 써가지고 되게 약간 아만하지진하 약간 이렇게 불러주는 브릿지가 거기가 진짜 한 칼인 것 같아요. 오야 지민이 옛날에 모치 지민이가 아니야. 야 지민 잘한다. 내가 바로 방송 지민이거든. 아 지민이 하야 지금 잘 살았는 거. 그래서 힘을 딱 주면 내가 정국이를 이기고 있어. 내가 정국이를 이기고 있어. 펴고 자고 있으면 뭐 끄고 간다든지 아니면 안 씻고 자고 있으면 깨워서 씻겨봐. 정국이 아빠가 된 느낌. 침대가 좀 붙어 있었어요. 그때는 침대가 붙어 있는 침대라서 제가 이렇게 탁 하고 있었는데 레몬이 제 손을 확 잡는 거예요. 레몬이 제 손을 확 잡고 이렇게 만지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안 줄 거야. 이것만 하는 건데. 아 그래 먹어라. 그리고 갈게요. 아 네. 이제 짜장면 다 뺏어가네. 이제 짜장면 다 뺏어가네. 50이 됐어. 제가 한번 하네. 이렇게 건강하시라고. 이렇게 중간에 먹으면 아! 지민이를 뿌려뜨려 보겠어. 그냥 먹고 제 마음을 담으세요. 저를 먹고 올 한 해 건강하세요. 많이 좋으신가 보네요. 네, 버너플라이는 이제 저희가 화영연아 프롤로그에 대해서 프롤로그 영상에서 울지 말고 숨기세요. 너 걱정 없는 거 아니야? 투름 신박함의 DNA 지민 씨. 착하죠. 착한 동생. 어린 어른. 저는 굉장히 지민이에 대한 리스펙이 있어요. 아주 저희 팀 멤버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어른. 민이 형은 옛날에 진짜. 박수 마. 박수 맛있지. 근데 짜장면 주라고. 아해. 뭐 귀여운 동생이니까 제가 아주 너그럽게 봐주도록 하겠습니다.